신나잖아 완전히. 그렇죠. 자, 인터뷰 어디까지, 두 번째 질문까지 했죠. 네. 첫 번째 질문은 Be interested in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어. 그렇죠? 정리하면 뭐 그냥 happened to take a picture 했어. 우리가 찍어봤는데. 그렇죠? 이전까지, 자, 얘가 찍어봤던 게 무슨 시점이었어? 과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과거에 봤던 사진과의 비교였죠.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이 head plus pp다. 그렇죠? 네. 뭐 그 하여튼 비교하면 옛날 사진은 어떻고 어땠어요? 블랙 앤 화이트 핸더가 very tired 하고 exhausted 해 보였죠. 네. 기억나시죠? exhausted. 그렇죠? 지쳐 네. 보였죠. 오, 다빈이 막 유튜브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죠. 그렇죠. 굿. 됐습니까? 야, 너 왜 근데 좋대? 혹시 뭐 선풍기 꺼? 네? 선풍기 끌까? 왜요? 조퇴했다며 너. 네? 조퇴했다며 감기 때문에 조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랬는데 자기가 찍은 사진은 막 저 5시간 동안 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5시간 있었다는 것도 또 나와. 그 문법이 됐습니까? Had plus had been in the water 또 나오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어땠냐 하면요, 뭐 she kept laughing 여기 나오잖아. 계속 웃었다는 말은 어땠다는 얘기겠어? 뭐 미쳐서 웃었겠습니까? 기분 좋았단 말이, 행복했단 말이죠. She was happy 말인 거죠. She was happy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그래서 아 옳다구나, 이게 내 길이구나. I realized, I found out. 됐습니까? 뭐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뭐 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냐? Isn't it hard to take pictures of 해녀? 해녀 사진 찍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본 거는 뭐 물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힘들지 않냐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I'm Rain.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but they don't know my story.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Because 드디어 맞았네? So I practiced. Now I'm a big star, but I don't care.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Perfect. Okay. 수고했어. 잘 가요. Okay.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뭐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냐면은 쉬지 마라 야. 뺀단 말이죠. 됐습니까? 안 찍히려고 했다. First,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They didn't think they looked pretty. 이쁘지도 않은데 왜 찍? 왜 뭐 있어? 왜? 어, 저 곰줄이다. 어, 무서워.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보더라고. 저게 좀 있어. 선생님 머리에 다. 여기 3시간. 곰줄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 3시간. 너 회설이잖아 너 오늘. 네? 너 회설이잖아. 네. 근데 뭐 보강을 해? 아. 집에서 해갖고 보내줘도 되냐? 그래서 뭐가 찍으러 they didn't look pretty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you're very special. I want to show your poster to the world. They opened up to me then. Of course. 뻥도 쳤다. 됐습니까? 이쁘게 말해서 보여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에 make 사역동사 뒤에 동사 운영문법 나오고요. 난 뷰티풀리 하면 안 되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어려운 점은 처음에 사진 찍히도록 설득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시작.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해녀? What's so special about them?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밑에 설명 나와 있는 이거 지칭 찾기고요. 오케이,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죠? 네. 그쵸? 뭐 하기? 설명. 추가 설명, 맞아요. 디테일한 설명. 됐습니까? 좀 더 설명해봐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I can tell you three things. One thing만 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three things 뒤에 뭐가 생각됐을까? 그렇죠? 생각해 보시고 I can tell you three things. 됐습니까? 자, 3가 있으니까 일단 볼까요? First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cond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ird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녀의 특별한 점을 보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읽어볼까요? First, 해녀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해녀는 a symbol of strong women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내용상 가져야 되겠네.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고요. 표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a symbol of입니다. a symbol of 뭐뭐의 상징.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doves are a symbol of peace. 오, 잘 안 해? 됐습니까? 그 dove가 뭔데?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들은 a symbol of peace, 평화의 상징이다. a symbol of.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are인데 o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녀들 여러 명이 여러 개의 상징이 될 수 없잖아. 얘는 나만 길어봤자 분명히 뭐지만 데이지만 이것을 집단적으로 취급해서 이 집단이 한 가지의 심볼이 된단 말이야. 한 가지 상징이 된다는 얘기니까 r 뒤에 r or 이렇게 좀 발음이 어렵네요. is a, is a는 발음이 쉽죠. 그렇죠. is a 발음 쉽지 않은데 r or 발음이 쉽죠. 해녀 r or symbol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which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so many 해녀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뭐 수두룩 빽빽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단어도 volcanic 같은 단어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uitable 같은 단어 나옵니다. is not suitable for 뭐 not suitable for, suitable for 하고요. 뭐 얘 왜 이렇게 생겼냐. so도 나오고 있고요. many 해녀 그 다음에 시제 이런 거 나옵니다. have the breadwinner라는 단어 나오고요. 됐습니까? 뭐 breadwinner suitable for, breadwinners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는 뭐 여기서 내가 조금 이따 생각해 보라고 할 만한 게 뭐 수로보 같은 말 영영풀이 열심히 하셨으면 알 거고요. 그렇잖아. 네. 됐습니까? 수로보 for farming. so 그다음에 so가 여기 있는데요. 뭐 여기 뭐 so를 빼자 그러면 좀 재미없고 뭐가 좋을까? 여기다가 so를 넣고 뭘 해보고 싶은데. 됐습니까? 네. so를 넣으면 단어도 몇 개 좀 고쳐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so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so는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써?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오죠. 근데 so가 매우란 뜻도 있죠. 그러면 뭐 제주도 which is a volcanic island은 매우 어떻다.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건 뭐, what's so special about them 했어.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에서 첫 번째는 a symbol of strong women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은 symbol of strong women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화산섬이면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무슨 암? 현무암이죠, 이 사람들. 화암일 수도 있어. 그렇죠. 다 화성암이니까. 근데 화강암이 생성된 조건하고 현무암이 생성된 조건은 어떻게 달라요? 현안유 반섬화암. 현안유 반섬화 몰라? 심성암. 심성암. 또 화산암. 누가 천천히 식은 거야? 화산암. 당연히 심성암이지. 아, 저렇네요. 응? 안쪽에 있었어. 안쪽에 있었으니까 보온 뚜껑 딱 덮어놨는데 천천히 식었겠지. 깊은 곳에서. 네. 그러니까 다 까먹었죠 뭐. 오케이. 그다음 나도 까먹었었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래서 하여튼 현무암은 농사에 적합한 그런 토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일단 해석은 주고 갑시다. 그렇죠. 제주도는 뭔데? 뭐 화산성 섬인데 어떤 뭐에 적합하지 않다?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이게 원인에서 그래서 많은 해녀가 오케이. 그들 가족에 뭐가 와서 되어왔다. 가장이 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econd, hang out from their own communities and help each other. 자, 여기에 형, 일단 보면은 선택된 동사의 시제는 현재죠.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팩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V1이라고 그러고요. V2죠. 여긴 생략이에요, 생략. 여기에 데이가 생략됐고, 데이는 뭐 잡아왔다? 해녀를 잡아왔죠. from으로 보이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from 뭐 하다예요? 형성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녀가 형성하는데, 뭐, make 이런 뜻입니다, 내용적으로. 해녀 make their own communities. 자신만의 뭐를 형성한다? 어떤, 뭐, 사람들의 모임이죠. 집단.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뭐 해준다? 도움을 준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정신? 상, 그렇죠. 상부상조한단 말이죠. 상부상조. 해녀에게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다. 됐습니까? 뭐, 옛날부터 우리 두레라든지, 개,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개는 지금도 하잖아. 그죠? 두레라든지, 개를, 개 같은 거 형성해서, 그래서 서로서로 상부상조의 정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걸 던져놨으니까 구체적으로 해녀가 뭘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니냐 다를까 뭐가 딱 보여. For example 딱 보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 어떤 두레나 개 같은 걸 형성하고 서로 돕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22번 가보겠습니다. For example, more experienced 해녀 train less experienced 해녀. 됐습니까? 뭐하러 해녀를 두 번씩이나 썼는지 모르겠네. 얘 대신에 뭐 딴 거 쓰고 싶어? 뭘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영어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More experienced 해녀, train less experienced 해녀 이렇게 안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train이 기차가 아닌 건 중3인데 내가 굳이 설명해 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훈련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More experienced, less experienced, 뭐 더 숙련된 해녀가 훈련시킨다. 덜 숙련된 해녀를. 됐습니까? 이게 help each other 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선택된 시제 계속해서 현재 form도 help도 train도 계속해서 다 동사는 현재입니다. fact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좋은데. 일단 23번 가보겠습니다. Third,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해녀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 딱 보고,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딱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스페셜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기왕이면 뭐 갔으면 많이 잡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치? 네. 근데 못 잡는데 특별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못 잡는데 뭐가 특별해. 어우씨 뭐 되게 못하네. 뒤에 나오죠. 그래서 왜 못 잡는 게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라고 한 게 왜 스페셜하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앞에서 문장 봤던 거야. 그치? 그쵸? 뭐 because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눈은 이리로 가겠죠. 그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재미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할 거 같고 이것도 하지 말까? 됐습니까?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여러분들 중1 취급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리포터 표정이 어떻겠어? 왜? 그게 특별하다고 이러겠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물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녀가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포터 표정이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없어? 뭐? 이 경우는 많이 잡아야지 스페셜한 거지. 못 잡는 게 뭐가 스페셜해? 할까봐 바로 24번. 그래서 24번 문장이 여기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2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is is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그렇습니까? 뭐 당연히 this 중요하죠.
글의 순서에서 디스가 이런 것들을 잘라놓고 아니면 이 문장 자체를 빼놓고 어디다 들어가냐 라는 문장 나옵니다. 그게 다 디스 때문이야. 그러니까 디스가 지칭을 뭐냐 하는 거. 뭐 그 외에도 be good at이 아닌 건 아실 거고요. be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그래서 이러한 점이 어떻다? 이롭다. 누구를 위해서? 해양 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점이 해양 환경에 아주 이롭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s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외에 또 뭐가 뭐 특별한 거 없고 underwater environment 이런 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25번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5번과 24번을 바뀌어 있다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셔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뭐 이러한 거. 그러니까 this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뭐 하고요. 오늘 25번 가보겠습니다. Catching too much money in life and one tim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뭐 이런 거 하겠죠. Too much marine life. Marine lif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 뭐 marine life 앞에서는 marine life 대신에 딴 거 썼고 그 다음에 뭐 전치사도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At one time in one place. At one time in one place. At one tim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됐습니까? 뭐 the ocean 대신에 딴 걸 쓸 수도 있죠. 앞에 나왔던 다른 표현 can destroy 됐습니까? 네. destroy 반대말이 뭐냐라는 거 좀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특별한 점에 대한 쭉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해녀 추가 자세한 설명 요청하기 Can you explain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Can you explain more about 해녀? 이런 것들 됐습니다. I want to know more about 해녀 이런 것도 있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s so special about them? them은 해녀를 잡아왔다고 나옵니다. What's so special about them? 그래서 해녀의 특별한 점을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얘기하고 알아주시고요. I can tell you three things. 그래서 three things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가 뭐였더라? Symbol of strong women. 그쵸? 그 다음에 뭐를 형성하고 community, their own community를 form하고 form their own community하고 그 다음 뭐한다? help each other 한다. 그쵸? 누가 누구를 뭐 시켜준다? more experience 가 train 시켜준다. 누구를? less experience를. 됐습니까? 그럼 상부상조의 정신이 해녀에 있다. 됐습니까? 강한 여성의 상징 상부상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을 크게 파괴시키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first a symbol of strong women 다 얘기했고요. 해녀가 복수이니까 여기에 뭐 이런 장난질은 설마 안 치겠지만 one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are a symbol of 발음은 어렵지만 symbol 셀 수 있는 명사고 단수기 때문에 are 쓸 수밖에 없습니다. They are symbol of strong women.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이 문장 20분 문장 하이라이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쉼표 때문에 위치는 뭐가 될 거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된 명사가 될 거고 뒤따라 오는 게 바로 여러 가지죠. that으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생략할 수 지금 이제 주격 관계된 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략 못하는데 요렇게 원칙적으로 생략이 안 되는데 근데 뭐라는 녀석이냐면 얘가 없어지면 제주도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이렇게 되니까 얘들 뭐 해버릴 수도 있다? 생략할 수가 있고 이 쉼표는 뭐가 된다? 동격의 쉼표가 되겠죠. 제주도 A volcanic island 됐습니까? 자, 우리 계속적 용법에 관계된 명사는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 선행사죠. 선행사를 뭐 하고 싶을 때 쓴다? 꾸며줄 수 있죠. 꾸며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좀 더 설명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추가 설명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네. This is my friend 지호 심표 who is very ugly. 됐습니까? 얘네 친구 지호인데 엄청 못생겼어. 지호에 대해서 who is, 심표 who is를 붙여서 추가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된 시제는 현재입니다. 아니 현재 시제입니다. 제주도가 볼케닉 아일랜드인 건 팩트니까 과학죠. 화산섬이죠. 오케이. 볼케닉은 무슨 시? 어떤 시? 명사형은? 볼케이노였죠. 볼케이노. 화산 볼케이노, 화산성의 볼케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우리가 뭘 통해서 볼케닉 아일랜드, 제주도가 볼케닉 아일랜드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일단 섬 자체가 현무암으로 거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에 있는 수많은 오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의 흔적이야? 화산 분출의 흔적이죠. eruption의 흔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화산섬이라는 말을 붙였잖아. 그쵸? 제주도는 뒤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제주도가 어떻다? 농업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부적합한 이유를 뭐를 통해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추가 설명한 거죠. 됐습니까? 현무암. 현무암 뭐 갈아가지고 뭐 흙 만들어봤자. 어때? 현무암은 여러분들 세립질이야? 조립질이야? 조립질. 세립질이죠. 심성암이 심성암. 아이 뭐야 빨리 식었잖아 참. 심성암이요. 화산암이잖아 화산암. 어? 현, 안, 유가 다 화산암이잖아 화산암. 네. 네. 그럼 입자가 가늘죠? 네. 입자가 가늘면 얘가 뽀세져가지고 흙이 되면 어떻겠어? 어? 서로서로 흙과 흙 사이의 공간이 많겠어? 적겠어? 많아요. 없죠, 거의. 네. 그쵸? 그러면은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쉬는데 적합하겠어? 부적합하겠어? 부적합해. 그쵸. 뭐 식물의 뿌리가 뭐 흙 속에 있다고 해서 뭐 걔 막 뭐야 뭐 숨 못 쉬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is not suitable for farming. 농사에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뭐뭐에 적합한 이라는 표현은 suitable for입니다. suitable for. 그러니까 suitable for. suitable 같은 말은 뭐가 있더라? 그렇죠. is not fit for 해도 되겠고 is not proper 이런 것도 있죠. is not right 또 가능하죠. is not right for farming. is not suitable for farming. right이 적합한, 적당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is not right for farming. is not proper for farming. proper. right 이런 것들이 뭐 대체 right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 그래도 가능은 하겠다. 그래서 4가 이제 파밍이 왜 꼬라지로 생겼냐 하면 농사하다에 부족한 아닙니까? 농사하는 것에 부족한 아닙니까? 농사하는 것. 농사하는 것을 위해 부족합한 is not suitable. 됐습니까? 오케이. not까지 합쳐서 내용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명사죠. 동명사. it. 됐습니까? 그것에 부족합해. 그래서 앞에 게 원인에서 써.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사는 남자들이 열심히 했죠, 옛날부터. 그쵸? 뭐 힘, 그니까 뭐, 물론 여자들이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밭을 간다든지, 뭐, 쟁기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남자들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해봤자, 그쵸? 작물이 잘 안 자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바다로 갈 수밖에 없고, 남자들이 바다 가면 되거든, 그치? 왜 그랬지? 남자들이 바다 가, 너 뭐 했어? 바다에 안 가고. 해남대지, 왜? 뭐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So. 좀 납득은 안 되지만. 그래서, many had your hair big car. 그래서, 무슨 시제? 이번에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뭐가 되어져 왔다? Bread winners가 되어 왔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ir family.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니까, for고요.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부족합하다? 농사를 위해서 부족합하니까, you're the four죠. 됐습니까? is not suitable for farming. Bread winners for their family.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 볼케닉 아일랜드라서 is not suitable for farming 이라서 그래서 해녀들이 have become what?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다 soul 넣고 싶어. 그렇죠? 그럼 좀 쉬운 단어로 할게. Which is volcanic island? 제주도 is 할게 쉽게. 제주도 is so bad for farming. 그렇죠? So bad for farming. 그럼 소로 뭐로 바뀌어? That
many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of their famil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ot suitable하고 같은 말은 bad 거죠. Be bad for 보입니까? 됐습니까? Be bad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선택된 시제들 잘 보라 했어요. 뭐 제주도가 Volcanic Island라는 건 현재 시제. 그 다음에 해녀가 Breadwinner가 되어 왔다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전통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고. 자, 이게 첫 번째. A symbol of strong women.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강인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아이고, 내 새끼 이거 멍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Second. 두 번째로 해녀가 form 뭐 한다? 형성한다. 이러겠죠. form의 뜻은 형성하다, 구성하다 뭐 이런 뜻이죠. 비슷한 말 뭐 make 이런 거 할 수 있다 했습니다. build도 되겠고요. 뭐 build. build가 꼭 건물 같은 것만 짓는 게 build가 아니고 뭔가 형성하는 것도 build겠죠. 해녀 build their own communities. And they help each other. Each other. 서로서로란 뜻이죠. 그래서 무슨 정신? 상부상조의 정신.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뭐 more 요거 뭐 이긴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more skilled. 그래서 more skilled 해녀 train less skilled. 그래서 해녀 또 쓰기 귀찮으면 less experienced on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ore experienced 해녀 train less experienced ones. 근데 왜 one이 아니고 ones예요? 여기에 이거 트레인이 동사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다 뭐 했단 얘기야? 데이 했단 말은 이 해녀가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그러니까 원이 아니고 원즈겠죠. Less experience ones. 됐습니까? 오케이. 동일인이야 종류만 갖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걸. 됐습니까? 동일한 것이 앞에서 정해준 게 아닌 다른 것을 종류 같은데 또 쓰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not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부정사하고 똑같은 거야. 뜻이 정확하게 안 정해졌다. 동일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third. 얘 없애면 여기 쏘라는 건 얘기 안 해도 이제 아시죠?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so 해녀 can't catch a lot of seafood고요. 세 번째는 오케이, 뭐 여기에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얘기했죠? 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래서 여기에 not이 들어있단 말은 뭐가 갑자기 보인다? not any가 보이니까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는 뭐로 바꿨을 수도 with no breathing devices로 바꿨을 수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With no breathing devices. 호흡 장비 없이 stay in the water. 팩트라서 선택된 시제. 지금도 그런 트래디션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전통이. 해녀들이 아 우리도 한 쓰러 나가보자 하면서 해녀 전부 산소통 내고 그쵸? 오리발 끼고 그쵸? 뭐 망태 같은 거 막 커다란 거 그물 같은 거 커다란 거 들고 들어가면 제주도의 생태계가 다 파괴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해녀 can't catch a lot of seafood. 참 특이해, 그치? 내가 해녀라면 한 번쯤 산소호흡기 달고 가보고 싶은데, 그치? 안 그런가? 맞아요. 뭐 비실비실합니다, 그쵸? 그쵸? 비실비실해. 휴연이 그래도 좀 생생하고 체력이 좀 되나? 비정 말라가지고. 오케이. 그렇고요. 뭐 얼라라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씨푸드 쳐다보고 멋지겠죠. Not can't get much seafood. 그래서 대량 포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good for the environment underwater. 이러한 점이 수중 생태계, 수중 환경에 이롭다. Be good for. For 또 나왔죠.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게 이게 좋다. Be good for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too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가 바로 여기에 can't catch a lot of seafood하고 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여기 못 잡 많이 못 잡는다. 너무 많이 잡는 거 했으니까 너무 많이 잡는 거 어쩌고 저쩌고 앞에는 뒤에 아니, 뒤에는 긍정적인 말이 오겠어. 부정적인 말이 오겠어. 부정적인 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destroy가 맞게 아니면 recover가 맞게 이런 식으로. recover 뭐하다? 회복시키다 말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오션을 recover 시켜주겠어? destroy 해버리겠어? destroy 해버리겠죠. 반대말 관계죠. 반대말 관계. 됐습니까? 곧 끝나. 힘내세요. 됐습니까? Marine life의 단어적인 해석은 해양 생명이죠. 해양 생명. 근데 뭐 여기 위에서 나왔던 비슷한 단어는 seafood겠죠. Catching too much seafood. 됐습니까? Marine life. Marine 해양의 바다의 라는 뜻이죠. Catching too much seafood. 한 번에 at one time 한 곳에서 in one place at one time in one place. 한번 길어봤자 여기서 뭐야? 한번 길어봤자 여기서 대거까지 이시죠. It can destroy the ocean. 내용상 the ocean 대신 쓸 수 있는 건 it can destroy the underwater environment. 그러니까 요거하고서 통하는 거죠. 해양, 수중 환경을 해양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can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당연히. 지금 뭐 하고 있다? 추측 또는 가능성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May죠.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may destroy the ocean. 그럴 수도 있다. Possibility입니다. Possibility 가능성. 여기까지 세 번째 질문인가요 이제? 관심 가진 계획이 그 다음에 어려운 점 그 다음에 해녀의 특별한 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기 전에 그거부터 가야죠. 퓨음. 뭐예요?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추가 설명 요청하기입니다. 부탁하기. 됐습니까? 좀 공손하게 요청했나요? 친한 사이처럼 요청했나요? 공손하게. 공손하게 했다고 추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들에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인데 말하다인데 여기서 말하다는 뭘 쓸 수밖에 없어요? Tell. 왜 그래요? Tell A about B를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네. 시작해 볼까요?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해녀? 됐습니까?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해녀?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s so special about them?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 해녀의 특별한 점.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세 가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 strong woman. 두 번째는 뭐 상부상조. 세 번째는 뭐 그렇죠. 해양의 이로운. 됐습니까?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됐습니까?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상태로 stay in the water 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 있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A에게 B를 얘기해준다니까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는 tell. 그래서 I can tell you three thing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시작하는 단어는 first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녀는 뭐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제주도 환경이 이래가지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과거부터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이걸 해봤어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팩트니까 사용된 시제는 당연히 뭘 보고? 현재 시제. 준비 다 됐죠? 네. 가볼까요? First, Henya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그러니까 a symbol of strong women. You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다. 애들 다들 읽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시작하는 단어는 J.
제주도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하잖아. 또 시작하는 단어는 뭐예요? 제주도. 하고 바로 쉼표 뜨죠? 네. 그렇죠? 제주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대죠? 네. 그 설명한 내용이 팩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쉼표 나오죠? 네. 뭐에 부족함 하나죠? 네. 그래서 나오죠? 네. 쭉쭉쭉 이어집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봅시다. 제주 쉼표 Which is a volcanic island. 뭐야? Is not suitable for farming. 이게 원인이죠. 네. 이제 뒤에 결과 올라면 so 누가 데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so many 해녀가 뭐 해왔다 실제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됐습니까? families 그래. 그래서 뭐 요런 거 which is 중요했었죠. 됐습니까? 네. 생략하면 동격에 쉼표로 바뀐다. 뭐 똑같이 생겼지만 제주도 of Canary Island fact니까 is다. not suitable 부적합하다. farming 농사하 농거. 그래서 many 해녀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뭐 계속해서 해녀가 복수라서 have 왔고 그래서 여기 s 붙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거 다 얘기했죠. 됐습니까? 네. 이제 다음 시작하는 단어는 세컨드죠. 됐습니까? 세컨드 뭐 형성하고 도와주고 예를 들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뭐 시켜준다? 훈련시켜주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컨드 누가다 해녀가 포함한다 그들 자신만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들 자신만의 공동체를 their own communities.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and help each other. 그렇죠. 여기 they가 생각했죠. they help each other. they가 form하고 they가 help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말의 시작은 그 example. 그렇죠.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뭐 시켜준다며. 네. 그렇습니까? 헤이, 다 준비됐죠? 네. 가볼까요? 예를 들어 for example 누가 experienced 해녀가 뭐 해준다? train 해준다. 누구를 less experienced 해녀를 once를 됐습니까? more experienced less experience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작하는 단어는 third죠. 그렇습니까? third의 내용 세 번째는 뭐뭐뭐 하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 뭐뭐 하기 때문에 하고 심표하고 뭐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리포터가 뭐래? 그게 뭐가 스페셜해? 그랬더니 그 다음 시작하는 단어가 this죠. 됐습니까? 수중 환경에 좋다. 됐습니까? 좋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어? 올해 아 뭐 나왔더라 아씨 뭐 나왔죠 그러니까 한 아 너무 많은 그렇죠 너무 많은 잡는 것은 어디서 그렇죠 한 곳에서 어떻게 한 번에 그 다음에 뭐를 시켜 버릴 수가 있대죠 그렇죠 무엇을 오션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뭐였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머물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어떤 그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잡을 수가 없다. 시작. 사이드. 데이가 뭐 한다? 데이가 스테이 하죠. Because 미안. Because 데이가 스테이 하죠. 어디에? In the water에. 그렇죠. 어떻게?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그래서 그들이 잡을 수가 없다. Henya can't catch. 무엇을 a lot of seafood, much seafood를 잡을 수가 없다. 뭐래? 그래서 다음 시작하는 말이 this죠. 됐습니까? this is good for 나오죠. the underwater environment. 됐습니까? this is good for the environment. 아니, underwater environment. 수중 환경에 아주 좋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됐습니까? 이거 문장 삽입이라든지 글 순서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This가 가리키는 건
because they stay in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 they can't catch a lot of seafood를 가리키고 있다는 this 밑줄 꺼놓고 설명하세요. 바르게 설명한 거 얘기했을 때 이것 이런 거 보지 마세요. It 된다 했고요. 이제 잡는 것 나옵니다. 한 장소에서 여기 전치사 뭐였는지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전치사 뭐였는지 기억하셔야죠.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아. 해양생물. 해양생물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단어가 셀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은 할 때 매니가 왔는지 뭐치가 왔는지 생각해야죠. 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근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뒤에 마치 다행히 뭐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이지만 네. 됐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뭐 하는 건? catching 하는 거죠. catching what? Too much marine life를 그렇죠? 어떻게? 한 번에? At one time. At one. At once 아니고 at one time. 어디서? In one place. 됐습니까? At one time in one place. 전체적으로 주의하라 했고요. 뭐 해버릴 수 있다? Can destroy. Can destroy what? The ocean. The underwater environment를 됐습니까? 그래서 catching 대신에 to catch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to catch를 했다면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어떻게 했겠다?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미안. 내가 잘한다고 너무 빨리 했네. 됐습니까?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가져오신 좋은 건? 네. 됐습니까? 너무 많대요. At one time, in one plac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였나? 이 부분은?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시마우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했었네. 왜 얘기를 안 했어? 또 가가지더라.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저기부터 합시다. 기억 생생할 때 글씨가 어휴 이건 폭이 조절 안 되네. 이 정도면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Q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Daniel? 하고 있죠. What's so special about them? Daniel What's so special about Daniel? 뭐 해녀는 뭐 대충 쓰시고요. 해녀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근데 난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해녀 스펠링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고 해녀에 대해 특별 더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그다음 I can tell you three things. 내용 파악을 위해서 three 배워놨습니다. Symbol of strong woman 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그다음 I can tell 뭐? First, Henyo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됐습니까? Symbol of strong women. 강한 여성의 심볼이다. S-Y-M-B-O-L.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제주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여자, 이 해녀들이 브레드위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주 Which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So many henyo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앞글자만 써놓고 가자 했죠. 네. Volcanic island. Not suitable. Suitable. For farming, so many henyo have become the bread. 아이고 칸 좁다. 전부 똑같이 맞춰놨더니 빵 가져오는 사람 for their families. 오케이. 뭐 여러 개 되는 거 있는 거 했더니 뭐 아이슬란드 튀어나왔고 뭐 계속 조금인데 대신인데 뭐 왓 선행사 있는데 왓이니 이딴 거는 물어보셨고 비스러버 포고요.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두 번째 얘기하죠. 그래서 가볼까요? Second hand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they help each other. 정신 차리세요. And form their own communities. communities. CONNU 같이 보이네. 혹시 종이에 쓰는 걸 못 따라와. They help each other.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하고? 둘이나 개 같은 것을 형성하고 상부상부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그거를 이제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문장 나온다. 그래서 for so more experienced than you, less experienced than you. 그러니까 example, more, tra, 아 뭐하냐? inced, more experienced, less experienced. 그 다음 부분 가도 될까요? 네. 가볼까요? Third,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and you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됐습니까? Okay. So third,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H-I-N-G devices and you can't catch a lot of seafood.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기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다 했으니까 세 가지 하겠다 했으니까 last, lastly. 아 참 last 안 된다. 미안. lastly는 몰라. 맞습니까? 네. because가 되면 since가 안 될 리가 없죠. 네. since they stay. stay가 되면 remain이 안 될 리가 없죠. 네. remain the water. remain 뭐하다? 남아있다. 남아 without이 not 들었으니까 not이 들었으니까 some이 아니고 any고요. and you can't catch a lot of가 되면 much 되겠죠. can't catch much seafood. 잴 수 없는 명사니까. 됐습니까? 여러 개가 답인 것들도 여러 개 답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오케이, 이게 수중 환경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문장 본문대로 하면 This is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I don't meant environment. Okay, this is good for가 되면 is good for고요. This는 because부터 시작해서 seafood까지를 잡아왔다. 됐습니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가 뭐 해버릴 수 있다? At one tim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그러니까 at one time in one place can destroy the ocean.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참참 그거 해야지. 안 했는 부분 미안. 자, 그 기억을 좀 지났지만 되살려 봅시다. 오케이. 자, 뭐라고 물었냐면은 해녀들의 아름다운 사진 찍는데 근데 뭐 해녀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내가 왜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지를. 예뻐 보이지가 않아. 머리 입고 있을 때,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특별하세요.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문화를 온 세상에다가. 됐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나한테 뭐 했다? 마음을 터놓고 다가왔다. 됐습니까? 물론 나는 또 뻥도 쳤어요. 뭐 하겠다고? 예뻐 보이게 만들겠다고 사진 속에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큐인가 이게? 보겠습니다.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them, but isn't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Henya?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댐이고 얘는 해녀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중에선 이시고요.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가주어. Take beautiful pictures of 해녀 but is it hard to take 하기 difficult 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이니까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오케이, 그래서 일단 for the first time 무슨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와야지. 이건 처음으로 뭐 해봤다. For the first time은 경험, 자기가 뭘 과거에 했던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거지. 순서상 처음 시작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when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과의 주요 문법이 head 플러스 pp다 보니까, head 플러스 pp만 나오면 다 맞는지 아는데, 이건 아니죠. 시제가 지금 이거 보면은 뭡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동사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동사 한번 더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왜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게 더 과거고 내가 원했던 게 그 다음입니까? 아니죠. 둘 다 같은 시점이라 해야죠. 그렇죠? 내가 그들이 이해 못했던 것과 내가 찍고 싶었던 것 똑같은 동일한 시점이야. 둘 다 다 지나간 일이지. 똑같이 동일한 시점에 또 지나간 일이야. 둘 다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과거 시제 써야죠. 그 다음에 이제 why I wanted냐 did I want냐 고르라고 한 것은 여기에 뭐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원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자, 와찌글라카노 이해가 안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이유입니다. 왜 찍으려고 하는지 이유, 그 왜 찍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문장이 다음 문장이야. 그렇죠? 이쁘지도 않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they didn't think they looked pretty in their red suit. 됐습니까? WETSUIT. 잠수부 입었을 때 예쁘지 않도록. 오케이. 뭐 여기도 beautiful하고 같은 얘기죠. 비슷한 단어죠. look 뒤에 어떤 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설득합니다. 특별해서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I said to them you are very special. So I wanted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됐습니까? I said to 해녀 해녀 are very special. I want to show 해녀's culture to the world. 그럼 you are so you are very special 이러면 you are very unique도 되겠죠. 나머지 애들 normal이나 usual은 평범한이란 뜻이니까 special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하세요. 여러분 매우 독특하세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해녀's culture를. culture of 해녀를 to the world. 여기에 이거 왜 고르라고 한 것 같아? to for of는 show가 show a b 하면 사용식 할 수 있죠. a에게 b를 보여준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얘가 먼저 왔죠? 그러면 a가 to를 달아야죠. 사용식에 삼형식 전환할 때 적당한 전치사가 올 줄 아냐. 그 다음에 world냐는 그냥 장난쳐봤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알아? I said to를 told로 바꾸라는 건 주문은 왜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화법이라서 직접 화법이죠. 그렇죠. 뭐 해보자. 화법 전환 해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I가 뭐 했어? I가 told them 했고 뭐 묻는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일단 발로하고 뭐 쓸까? 네. 어이구 눈치네. That They fact죠. Are very special 하겠습니다. So 그다음 뭐 할까?
So I wanted to show their culture to the world. I told them that they are very special. So I wanted to show the culture to the world. 난 그들에게 그들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 세계에 알리고 싶다 알리는 것을 원했었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여기 동사들 쭉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동사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말했던 시점과 그러고 싶어 그러길 원했던 건 같은 시점이죠. 근데 해녀가 특별한 건 팩트죠. 누구 입장에서 말한 사람 입장에서 팩트면 됩니다. I told them that they are very special, so I wanted to show their course to the world. 그러니까 화법 전환 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opened up to me then이죠. They opened up to me then. 그럼 then은 여기서 뭐였더라? After that.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나에게 마음을 터놓고 다가왔다. They opened up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뻥친 부분입니다.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난 뭐지? That이 뭐겠어? That I would.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 make 때문에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pretty in my pictures. 여기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니까 해녀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대시라서 옷 만드는 대시라서 생략 가능. I also promised them I would make. 그 다음 will이냐 would냐는 뭐? 시제의 일치를 물어봤어. promised 과거니까 똑같이 will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make a 동사원형. 얘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됐습니까? 다른 형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look이라는 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런 것들 쭉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녀석으로 됩니다. 아. Lastly 나오죠. 조금 빨리 읽읍시다. Lastl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에서는 일단 뭐 요 부분이죠. 왜 안 나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질문 자체 이해를 하고 다음 글을 읽었는데 뭐 묻는 거예요? 장래 계획이죠. 그러니까 계획 묻고 있죠. Please tell us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앞으로는 뭐 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with a couple of 해녀. We will talk about their lives. 됐습니까? 오케이, 뭐 attend 반갑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됐습니까? Okay, I once attended an overseas international exhibition. Overseas 같은 단어도 알아두시고 exhibition 나오네요. With 나오고요. A couple of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짜증나게 밑에 있고요. To give a talk about 뭐 give a talk about 이거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왜 얘를 lives라고 읽어야 되지 뭔 얘기 하겠죠. 내가 한때 참석했죠. 그쵸? 무엇을 참석했습니까? 어떠한 하나의 해외에서 벌어진 전시회 두 명의 해녀랑 왜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to give a talk 했습니까?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해녀 held my hand tightly 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끝마쳤을 때 해녀 중에 한 사람이 내 손을 어찌 잡았다? 꽉 잡았대죠. 뭐 뻔하게 보입니다. 그쵸? One of the 복수명사 뭐 취급할 건데 One of my friends is죠. 됐습니까? 근데 과거라서 재미가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tight가 아니고 tightly냐. 됐습니까? 이 자리에 왜 tight가 오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익스비션 가서 뭐 얘기도 했는 모양이죠. 뭐 테드 토크 같은 거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을 보시 테드 학교 선생님도 한 번씩 틀어주죠. 테드요? TED. 테드. 몰라요? 아, 고등학생들이나 틀어주나? 오케이. 29번 문장 가겠습니다. 내가, 29번 가면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She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I ha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됐습니까? said to me 나오고 쌍따옴표 나오면 심화학습에서 뭐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그래서 have plus pp in my whole life. in my whole lif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은 뭐 한 놈인지.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이거 어순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such a special person. 어순. such a. I was, that I was such.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오케이, 30분.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나한테 말했죠. 엄청 고맙습니다. 뭐, 김진씨. 그러겠죠. 됐습니까? 나는. 몰랐었다. 절대 안 적이 없다. 내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인지. 됐습니까? 네. 그냥 먹고 살려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특별하다니. 유네스코즈 인텐저버 컬처럴 헤리티지 정도 될 줄 몰랐다. 됐습니까?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됐습니까? with 플러스 명사네요. with 플러스 명사. Was crying with happiness. 오케이, 그녀가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뻐서 기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뭐 때렸나요?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31번 가보겠습니다.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저 앞에는 형용사 써야 되는 거 나오더니 지금은 자꾸 뭐가 보여? 이런 거 써야 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deeply의 뜻은 깊이. 그렇죠. 깊게, 깊이.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가 무브드의 뜻은 뭐고? 감명 받다. 그렇죠. 감동을 준 거야.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 받은 거죠. 입장밖에 넣듯이. 그럼 어찌 무브드 깊게 감동받은. 그래서 무슨 시 당연히 써야 된다? 어찌 시. 어찌 잡았다? 세게 잡았다. 얘가 하는 일이 헬드를 꾸며주고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딥플리는 무브드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했다고요? 어찌 어떤이죠? 다 부사 쓸 자리들이고요. 그녀의 키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 그렇죠? 얘랑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여기 뭐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everyone 단수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중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깊이 감동받았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은 was가 아니고 were 쓰는 방법이 있잖아.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2번 문장 가볼까요? 아 잠깐만. moved 같은 말 알죠? t로 시작한 단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32번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so I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that과 that moment. that 뭐한 놈이냐? that moment의 내용이 뭐냐? 원인과 결과. 그래서 I continue to take. to take 형태에 대해서 뭐 물어보겠죠. 좀 continue 전문가가 얘기해 주시겠죠. 계속 왜냐? continue 전문가가 지금 앞에 졸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오케이. 30번 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순간을 절대 못 잊겠다죠. 그렇죠? 절대 못 잊겠고 그게 어떤 큰 계기가 이게 원이 됐어.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다? 해녀 사진을 계속 찍을 거예요. 됐습니까? 뭐 컨티뉴 말고 이제 뭐 C로 시작하는 이 컨티뉴 말고 K로 시작하는 뭘 써도 같은 표현이 되잖아. 그치? 네. 그렇죠? 컨티뉴 말고 K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써도 되잖아. 근데 문법적으로 좀 달라지죠? 됐습니까? 33번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I want the ten. 뭐, 투 이거 가지고 투 부정사의 무슨 제곱법인지 물어보면 실례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댐, 뭐, 댐이 누구를 가리키냐, 뭐, 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물어보는 거는 해봐야 되겠다. 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궁금해질 때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y more people, many more people 하고 in the world 사이에 뭐, 뭐 이거 자꾸 할 필요 없는데 그냥 기억을 나는가 싶어서 뭔 일이 나왔냐, 이거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please tell us 라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lastl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죠. 그래서 여기 주요 문법이 뭐 간접의문이죠. 절대로 어떤 어순에 속지 마라. What you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주절이 tell us가 있습니까? 있죠. 주절 뒤에 있는 tell us 뒤에 있는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는 간접의문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쓸데없이 길지 않냐?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너무 길잖아. 네. 그쵸? 뭐 확 줄이고 싶은데, 다이어트 확 시키고 싶은데. Please tell us. Please tell us what to do in the future 하면 되겠죠. 그쵸? 미래에 무엇을 할지? What to do in the future. Please tell us what to do in the future. What to do. 그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접 의문문이란 문법을 뭐랑 연결시켰어?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됐습니까? Please tell us what to do in the future. 무엇을 하실지. 물론 약간의 뭐 뉘앙스, 느낌은 조금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래야? 근데 in the future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In the future에 what to do면 당연히 뭐겠어? 어? 과거의 추억이야? 아니요. 미래의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Okay. I once attended. 내가 한때 뭐 했다? 참석했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절대로 attended 했다면 안 된다. 됐습니까? attend는 go 갔다, visit 갔다. visit 갔다라고 얘기했죠. 뭐 V도 뭐 그래서 그거 한 거야.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뭐 그 다음에 이것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뭐 이것도 쓸까? 그쵸? 뒤에 전치사 나오면 안 되는 시리즈죠. 그래서 네. 뭐하고 비짓하고 여기 나와있는 어텐드하고 메리하고 그레이터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 다음에 엔터 더 룸하고 디스커스 더 프로블럼 디스커스 더 프로블럼 해야지. 디스커스 어바웃 안 돼. 엔터 인투 안 돼. 그레이트 뭐하다 인사하다. Greet to him 하면 안 돼. Greet him, marry me, attend it, visit Korea. 전치사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했죠. 이거 같은 말. 일단 once 없다 치고 I 과거니까 was. 그 다음 P로 시작해야죠. I was. 그렇지. Present at. 됐습니까? I was present at an overseas expedition 하면 되겠죠. 이때는 at이 있어야 돼. I was once. 이때 뭐 여기다 once 넣으면 was 뒤에 once 넣으면 되겠네. I was once present at. 내가 한때 참석했었어요. I was once present at an overseas expedition. I once attended on overseas exhibition. 해외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 with two 해녀. 해녀 두 분과 함께. 됐습니까? 자, a couple of, 뭐 커플? 쟤도 커플이야 할 때 물론 그것도 커플이지만 됐습니까? 한 쌍의, 한 무리의 뭐 이런 뜻입니다. 2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with의 뜻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뭐뭐와 함께죠. 해녀 두 분과 함께 on overseas exhibition에 뭐 했었다? attended 했었죠. 어디에 attended 했었더라? overseas exhibition에. 됐습니까? 왜 했더라?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참석했던 의도, 이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in order so as in order to give a talk about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in order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대어는 해녀 쓰고요. 그러니까 live 얘를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건 뭐의 복수형이니까 life. 그렇죠. 삶이라 뜻이죠. 그들의 삶.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lives라고 있어야 안 쓰는데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when I finished my talk, 제가 할 말을 끝마쳤을 때 one of the hanyo held my hand tightly.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she겠죠. 만약에 현재 시였으면 holds가 와야 되겠죠. 근데 과거라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해녀 두 분 중 한 분께서 held my hand, 내 손을 잡으셨다. 어찌 tightly. 그러니까 tight 아닙니다.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요. Thanks, mom. Oh, I'm never known. 이 말하던 시점 이전까지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여기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뭐, 그걸 합시고 I had never known.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I'd never known으로 줄였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 과의 주요 문법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재 완료 써야 될 자리에 과거 완료 쓰면 안 되겠죠. I've never known이야. 나는 절대 알아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in my whole lif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죠. 그래서 얘는 뭐 물론 경험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계속적인 냄새도 있습니다. 왜 in my whole life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내 평생 동안 이런 뜻이죠. 내 평생 안 적이 없었어. In my whole life, I've never known. 그니까? 그 다음에 that은 뭐하는데? 겁 만드는 데 있어서 원래 위치는 I've never known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in my whole life야, 원래는. 그니까? 그니까 know라는 동사 뒤에 that절이 목적으로 오고 얘를 이렇게 살포시 관로를 칠 수도 있었겠죠. In my whole life, I was such a special person. 겁 만드는 데서 생략 가능하고요. 내가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챈 적이 없었어.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됐습니다. 자, such a special person에 대해서는 뭐 such 말고 단어를 뭘 더 쓰겠어요? very.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such죠. 그럼 일단 문장 두 가지가 되는 건 누구예요, 이 중에? 벨이죠. It was very cold. 되고, it was a very cold day. 되죠. 됐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열개수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에? 엑셀에만 잘못해. 텍스트를 표로 전환하자. 열개수를 바꾸면 안 돼? 이씨, 뭐야. 알았어. 여기다 탭 넣고, 수동으로 다 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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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하고 이렇게 잡아서, 아따, 작업이 많다. 자, 그러면 it was very cold 하고 같이 요구랑 같은 표현 될 수 있는 건 it was 그렇죠. It was so cold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뭘 못 쓰죠. 네. 그렇죠? 뭘 못 쓴다? It was a so cold day. 이런 거 없다 그랬어. 대신에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It was a such a cold day. 오케이. 됐습니까? 자, so 하고 얘들이 하는 일 전부 다 매우 정도가 심한 걸 얘기할 때 뭔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많이 이런 뜻이야. 비슷비슷해 뜻이 다르지 않아. 근데 베리는 뭐 명사가 있던 애도 애가 뭐 되게 무덤덤해. 그쵸? 이 집에 라떼 있어요? 라떼 없는데요? 그래도 와. 됐습니까? 그냥 다 잡아먹어. 근데 so는 헥! 난 너 있는데 안 갈 거야. 누가 있으면 안 가? 명사가 있으면 안 가 얘는. 거꾸로 서치는 나는 뭐만 먹을, 난 라떼만 먹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있어야지만 형용사를 꾸미러 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추, 뭐, 화수로 바꿔야 될 날씨인데?
아직 오늘 좀 됐습니다. It was very hot. It was a very hot day. It was so hot. It was such a hot day. 됐습니까? 그리고 특히 얘는 뭐 주의? 어순주의. 그렇죠. 어순주의란 문법도 같이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such a special person이죠.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인지 몰랐다. 알아본 적이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She was crying. 그녀가 뭐하고 있었어? 울고 있었죠. With happiness. 행복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Happily.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됐습니까? She was crying happily. 자, 이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with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에서 with ease, with ease, with ease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easily가 되겠죠. 용이하게, 쉽게라는 뜻이야. with ease. ease가 명사고요, easy가 형용사고요, easily가 부사란 말이죠. 얘 명사, easy는 형용사, easily는 부사. I can do it with ease. 나 쉽게 그거 할 수 있어. I can do it easily. 쉽게 할 수 있어. She was crying.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우는 거는 이제 뭐 어린 애들은 뭐 아프고 슬프고 이렇게 우는데 좀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그렇죠? 내가 맨날 30점, 40점 맞다 오면 100점 맞았어. 그쵸? 그럼 막 with happiness crying 하겠죠. 기쁨의 눈물 막 흘리겠죠. 내가 해냈어 막 이러면서. 아닌가? 아, 재수! 막 이러면. 자기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Everyone in the audience. 그래서 이 audience는 어디에 참석한 audience야? On overseas exhibition에 참석한 audience겠죠. 그 청중들이. Was deep, 어찌 감동받은 deeply moved. deep 오면 안 되는 거 알죠? 아까 전에 tight 오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지. 근데 저 앞에는 beautifully가 못 왔어. 깊이 감동받았다. 일단 뭐 deeply 꼭 이 형태라 해야 되는 거고 같은 말은 touched 있다는 거 아시죠? touched. touch가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one 하고 in the audience 사이에는 that was가 생략됐고요. 뭐 이런 문법은 안 해도 되겠고요. 자, 근데 나는 were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all people 하면 되겠죠. All people in the audience were deeply moved. All people in the audience were deeply moved. All people은 they 취급하겠죠. All people in the audience were deeply moved.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moved. Deeply touched. Okay. 그 다음에 that moment는 내용 파악입니다. 일단 that은 생략할 수 없는 뭐다? 미안. 지시 대명, 아, 미안, moment 꾸며 지시 형용사. 손가락질 하는데 뒤에 명사 있는 거. 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그리고 that moment가 가리키는 건 내가 뭐 했는데 뭐 a couple of hen이랑 on overseas exhibition에 뭐 했었는데 attended 해갖고 gave a talk about hen 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할매가 I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이라고 말씀하셨겠죠. 할머니께서.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했어? 아니고 crying with happiness. 행복하게 웃었죠. 너무 자기도 이 말은 결국 본인도 뭐 받았다? 감동. 그렇죠. 감동 받았단 말이죠. 크게. 딥플리 무브드 한 거죠. 할매만 everyone in the audience만 무브드 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무브드야. 할매도 무브드 해서 울고 있고 됐습니까? 지도 뭐 무브드 받아갖고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고 울고 있고요. 됐습니까? 감동의 도가니탕이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So 그래서 이렇게 감동 내가 절대 못 잊겠다는 얘기는 내가 딥플리 무브드 했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I will continue 내가 계속 할 것이다. To take pictures of 해녀 사진 찍는 거 taking 돼 안 돼? 돼요.
당연히 되겠죠. Like 같은 해줘. 네. 그렇죠? 그런데 얘를 뭐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지만 I'll keep 하면 뭐밖에 안 돼? Taking 밖에 안 되죠. I'll keep taking pictures of Henyo.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된다. 그냥 keep은 얘만 된다. 같은 의미 전달이지만 I want to tell, 말하고 싶어,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해녀. 해녀에 대한 더 많은, 그러니까 아직 내가 모든 스토리를 다 세상에 쇼해준 건 아니다. 보여준 건 아니다. 오케이,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형부, 일단 셋 중에 뭐예요? 명사용법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many people in the world have는 것, 이런 뜻이죠, 그쵸? 무슨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됐습니까? 오케이, 전시사의 투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전시사죠, 전시사. 지금 뭘로 뭘 바꾼 거야? Tell A, B. 사람, 사물을 뭐로 바꿨어? Tell B to A. B에 사람과 있죠. 지금 many people,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됐습니까? 직접 목적어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tell 뒤에 가장 핵심적인 건 stories고 그 다음에 to 뒤에 가장 핵심적인 건 people이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앞에 와 있으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은 달고 와야 되는데 그게 to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장래 in the future의 플랜을 물어봤죠. 그래서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So what are you가 절대 아니라 했죠. 장래 계획 물어봤더니 그래서 또 어떤 계기가 있었어. 그렇죠.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혼자 간 게 아니고 해녀 두 분이랑 갔어. 됐습니까?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하려고. 끝냈더니 할매가 와가지고 아이고 고맙소 이 양반아. 됐습니까? One of the 해녀 held my hand 어찌? Tightly.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 이렇게 몰랐대. She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왜 특별하지 몰랐대.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그러니까 여기다 with sadness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슬퍼서 울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욕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내가 여기 와서 확인했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에버랜드 딥 리무도 했고 뭐 못 있겠고 그래서 또 이제 그래 계속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more beautiful stories를 show, tell 해주고 싶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Tell A, B죠? 네. 그쵸? A 자리에는 뭐가 있어? 지금 us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엔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인 개가 들어있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했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Leslie, please tell us what?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What are you 아니라 했고 what to do in the future. Please tell us what to do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슨 시제가 나옵니까? 다음 문장의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그렇죠? 장래 계획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과거 나왔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과거에 어떤 계기야? On Overseas Exhibition에 뭐 했었어? 참가했어. Attend 됐죠? 네. 그렇죠? With a couple of 해녀. 해녀. Why?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그래서 해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갔죠. 네. 이제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 want candid. 절대로 걔 빼고 on overseas exhibition. 누구와 함께? With a couple of 해녀. 왜?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됐습니까? I was once present at an overseas. 여기는 attendist at 안 된다 했고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 두 명이랑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뭐 기브 어 토크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다짜고짜 뭐로 시작하냐면 W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게 뭐지? When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끝마쳤을 때 둘 중 한 명이 뭐했어? 내 손을 어찌 뭐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그 녀석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토크를 마쳤을 때 When I finished my talk 누가? One of the 해녀가 뭐했어요? Held my hand 어찌? Tightly 누가?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해녀 한 명이 와서 만약 현재였으면 홀즈라 했어. One of 복수명상 단수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당연히 쌍따옴표에 있는 문장이죠. 네. 그쵸? 아이고 난 너 몰랐대. 고맙소. 난 몰랐대. 됐습니까? 네. 평생 내가 그렇게도 특별한 사람이라 이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said to me 쌍따옴표 나오고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얼마 동안 In my whole life 동안 생략 안 하고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됐습니까? 다음 여기는 현재 완료로 해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좀 이따 할 거에선 뭐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좀 이따가 said to 있는 건 뭐 해볼 거 아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기준이 뭐가 되냐? 그 순간 그걸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그 녀석의 시제보다 더 과거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지금은 상관이 없어. 상대방이 했던 말 그대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In my whole life, then I wa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작하는 단어는 뭐냐? 막 이런 장면을 보고, 이러고 막, 그 할매 뭐, 할매들하고 뭐, 사진사하고 막, 뭐, 손을 막 잡고 막, 그리고 막, 그렇죠? 그녀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잖아. 슬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문장에 다음 문장은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하고 있었다?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아, 왜는 아니고 어찌 됐습니까? 행복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Happily, she was crying happily. 예,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거기에 있는 개들이 어찌 뭐된 상태가 되었죠. 됐습니까? 여러 명이니까 암만 길어봐도 데이냐 하면 아니죠. 대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얘가 사용되죠. 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Everyone in the audience was deeply touched. 그러니까 아까 tightly처럼 deeply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동받았고 자기도 감동받았어. 됐습니까? 자기도 감동받았는데 감동받았다는 표현은 그냥 못 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순간을. 그래서 미래의 얘기를 이제 하죠. 됐습니까? 내가 계속 할 거다. 그 해녀의 사진 찍는 것을. 됐습니까? 해녀의 사진 찍는 것 잡식성이 잡았죠. 잡식성이. 그렇죠. 난 고기만 좋아. 이런 애 말고 잡식성이 잡았죠. 오케이. 그래서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결과? So I will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해녀. I will keep taking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거죠? 나는 원한다. I가 원한다. To tell인가요?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누구한테?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됐습니까? 자, 뭐 크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는데 내용이 좀 중요해. 이 사람의 계획은 더 해녀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해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in the world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어디에 참석하고 어디에 출품하겠다? Overseas exhibition에 되겠죠. 해녀 사진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A가 아닌데.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동이 것도 다 해서 보냈어. 으다다 이제 시험 치는 것만 남았네. 이제 슬슬 복습하셔야죠. 네. 그렇죠. 며칠 남았지? 12일 남았네? 아. 예? 아, 깜짝이야. 너무. 아, 뭐 참 일정이 바뀌었어야 되는 줄 알고 깜짝이야. 자, 일단 있는 대로 하면 finally please tell us are going to do, 아, me I'm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가 되니까 finall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going to do in the future, what to do in the future. 간접 의문, 의문사 플러스 to do.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why to do 안 되는 것도 있고, 내용이 좀 어색한 것은 또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I once attended on overseas exhibition 이만 쓰고 with a couple of 해녀 where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I once attended on overseas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ion인가? Exhibit인가? Exhibition. 이 시험 맞지? 네. with a couple of two 되고요.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I once attended 가 되면 I was once I 원래 once의 위치는 여기 와야 되지만 어쨌든 I was once present at. 그다음에 overseas가 이 단어랑 비슷하지도 않지만 international과 어떤 느낌은 있다? 비슷한 느낌. 국제적인 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나머지 로컬이나 도메스틱은 전부 다 어떤 한정된 지방의 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overseas international exhibition with two hands to give. 자, 그래서 내가 토크를 끝마쳤을 때 내 손을 꽉 잡았죠. 그래서 뭐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hands held my hand tightly. 세게 잡았다. 계속 갈까요? She said to me,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Thank you so much. I've never know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Okay, 생략할 수 있는 no라는 동사의 non으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no 동사의 목적절이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불러와야 되겠네. 중3 미래 사과 본문 심화 학습 얘네. 그래서 뭐 she가 뭐 했다? she가 told me 했다. that 자, 이 부분은 뺄게요. thank you so much. 원래는 뭐 하려고 그러면 she thanked me so much and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I've never known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she told me that 한 다음에 뭐 할까? 이제 I'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I was such a special person.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 that that she had never known in her whole life that she had been such a special person.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해야 될 건 요거 빈칸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좀 피곤한데. 여기 이게 왜 따라와? 너 말이야. 너. 뭐 이것도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건 똑같이 가져야 되니까. 됐습니까? 완성! 네. She told me that she had never known in her whole life that she had been such a special person. 됐습니까? 지금 이제 달 보면 쌍따옴표 안에 얘는 이제 만약에 얘를 넣으라 그러면 she told me that she thanked me 그러니까 또 thank에다가 ed를 붙이겠죠. 그러면 얘는 자 여기에 현재 완료가 뭘 만나고 있어? 현재 완료가 과거를 만나니까 과거 완료되고 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과거가 뭘 만나니까 과거가 또 과거 만나니까 또 뭐가 되고 있어? 대과거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도 head pp. 단순 과거도 head pp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됐죠? 네. 필요한 거 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그 기쁨.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지 몰랐대! 하면서 막 울겠죠? 그래서 she was crying with happiness. 됐습니까? She was crying happily. 그래서 with happiness는 뭐다? Happily다. 그렇죠. With happiness. 뭐 빡신 수업 방식인가? 지금 중1 중에 김땡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 김규땡이라 그럴까?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예? 과거도 많이. 아 이거보다 더 많아? 네, 과거를 막 이만큼. 그게 무식하게 해, 과거를. 난 그게 무식하게 시키는 게 싫은데 차라리 영영을 하는 게 낫지. 그게 더 무식한가? 아 영영 못해. 차라리 답을 외우는. 그래요? 아 머리를 더 써야 되죠. 가보겠습니다. Everyone in the audience. 워즈 리무브드 무브드는 터치드. 선생님 여러분들 예상에서 볼을 벗어나지 않죠 얘가. 그 다음 가볼까요? I can never forget that moment. So I continue to taking pictures of 해녕. 마지막 부분 가면 되겠죠? I want to tell more beautiful stories about them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뭐 할 자료? 답지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연습할 걸 드려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쓰지 않는 거 알죠? 됐습니까? 양쪽에 놓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거죠. 됐습니까? 할 때마다 보지 마시고요. 한 두세 문장 아니면 선생님이 끌어 좀 길겠다. 한 두세 문장씩 하고 나서 확인하고 저기서 밑에 종이도 가리고 이렇게 하면 수고하는 것 같아요. 전번에도 이렇게 안 했었나? 내가 삼과 안 줬나 참. 아 삼과도 줘야지 참. 내가 안 줬지. 내 머리가 그렇지 뭐. 3단원 4일 학원 중등 중3 미래엔 3과 심화학습 컨트롤 P 왜 안 나오냐 컨트롤 P라니까 0